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다른 복음서들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다르거나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가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고 배에 함께 오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쪽으로 오시다가 그들 곁을 지나쳐 가시려고 했다. 반면 요한은 마태와 마가와도 다릅니다. 그는 제자들이 예수를 배 안에 모셔드리려고 했는데 배가 어느새 그들의 목적지에 가 닿았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사도들의 기억이나 표현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한 관점들 때문에 성경은 복음의 깊고 풍성함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복음서의 내용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가 누구인가입니다. 예수의 정체입니다. 31절에서 예수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대체 베드로는 무엇을 의심한 겁니까? 자신이 물에 빠져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입니까? 33절에 보면 제자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당시의 세계에서 신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의 황제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몸을 입은 반신반인적 존재입니다. 황제가 신적 존재인 이유는 그가 천상과 인간계 사이에 있으면서 세상을 관장하고 통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 세계에서 제자들이 황제를 두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앞서 예수의 정체를 의심했습니다. 26절에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하며 소리질렀다. 그들은 예수를 유령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원문에는 없지만 공동번역 성서는 흥미롭게도 엉겁결이라고 하는 말을 넣었습니다. 제자들은 겁에 질려 엉겁결의 유령이다 하며 소리를 질렀다. 엉겁결이라고 하는 말은 무심결에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도 모르게 유령이다 라고 했다는 말이죠. 우리도 엉겁결에 말을 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진실입니까? 헛말입니까? 보통은 실수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야말로 그 엉겁결에 나온 말이야말로 가식 없이 튀어나온 진실 아닐까요? 우리말 사전의 유령은 이름뿐이고 실체가 없는 혼이고 영입니다. 간간이 초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서 놀래키지만 현실에 관여하거나 현실을 움직이는 존재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평소 예수를 보면서 그가 유령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기적을 내고 병자와 죽은 자를 살리고 부조리한 현실과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은 꿈만 같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꿈만 같아서 현실로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그렇진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그림 속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께서 과연 현실적이냐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교회나 일상에서 작동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빈번합니다. 우리는 신앙과 현실이 분리되는 것을 문제 삼지만 사실 그 둘이 신앙과 현실이 분리되어 있어서 천만 다행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예수가 유령이라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를 배우고 믿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은 현실성 없는 드라마 속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비현실적인 정신이나 유령 같은 영으로 본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와 우리 세상과 인간 사회를 붙들고 있는 어떤 근원적이고 실제적인 권위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국의 황제를 신의 아들로 간주하던 그 고대 사회에서 개인과 공동체와 사회와 세상의 운명은 그 신의 아들의 처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와 우리 세상과 역사가 예수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이제 세상과 나의 전부가 그 막강한 황제 권력이 아닌 예수의 진리, 곧 겨자씨 한 알이나 누룩같이 무기력하게 보이는 사랑, 그 사랑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본 때가 언제입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32절에 그들이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고 무릎을 꿇었다. 마가복음은 보다 더 이 시점에 대한 표현을 보다 더 실감나게 해줍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에 그들 마음이 심히 놀랐다. 제자들은 유령으로 보이는 예수님에게 겁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정작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놀랐을 때는 오히려 바다의 바람이 그쳤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예수가 유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정체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지나갈 텐데 네가 산 위에 서서 나를 기다리라 했습니다. 곧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부서졌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죠. 이어서 지진이 났습니다. 아, 하나님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큰 불길이 솟았습니다. 이제야말로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아니었습니다. 신화적 세계관에서 기괴한 자연현상은 신의 등장이었습니다. 천둥 소리는 신의 소리였고 가뭄이나 홍수나 자연재해는 신의 진노였으며 계절의 순환은 신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은 신앙이었고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은 종교적 제의였습니다. 엘리야는 산을 쪼개는 바람소리, 땅을 뒤흔드는 지진, 솟아나는 불길 속에서 하나님을 예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란듯이 자연의 질서들을 따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낯선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원문의 표현인 데마마 데콜, 이것을 NRS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순전한 침묵의 소리, A sound of sheer silence. 여러분, 순전한 침묵의 소리 가만히 곱씹어 보십시오. 순전한 침묵의 소리, 이처럼 모순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소리는 침묵이 아닙니다. 어떻게 완전한 침묵이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소리가 있는 것은 침묵일 수 없고 또 완전한 침묵이라면 소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순전한 침묵의 소리, 그것은 언어의 오류입니다. 그런데 기묘한 일은 그 완전한 침묵의 소리로 하나님이 들려왔다라는 말입니다. 자, 베드로의 경험이 그와 같았습니다. 사람이 걷고 있다면 그것은 물 위가 아닌 겁니다. 물 위라고 하면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는 이치를 거슬러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과연 오륜한 방식으로 오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우리를 가만히 멈추는 일입니다. 우리의 의식의 흐름과 판단의 방식을 멈추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인류의 근원이시고 바탕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과관계로 돌아가는 자연적 질서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적 질서는 우리의 이성과 통합니다. 하나님은 이성의 질서를 내셨고 그 안에 계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결정적일 때에 그 질서를 넘어가시고 그 너머에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수려한 언어로 설명하고 합리적인 논증으로 밝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아이디어로 간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과율의 정교함은 허물어지고 우리들이 붙들고 있는 정연한 논리가 하나님에게는 무색해집니다. 우리 사회는 이성적이다, 과학적이다, 합리적이다, 산술적이다라고 하는 말에 매달리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삶의 깊은 차원까지도 따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란듯이 그런 우리의 생각의 틀을 비껴가십니다.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 이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두 종류로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는 자연적 이성과 신적 이성입니다. 자연적 이성은 타고난 이성이지요. 사리를 분별하는 판단력이고 그것은 종교적일 수 있고 선을 행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도덕적인 이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가리워져 있는 어두운 이성이고 부패할 수 있는 이성입니다. 반면에 신적인 이성은 주어지는 이성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은총으로 나에게 비춰오는 것으로서 인간과 세상과 삶의 깊은 차원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신적인 감각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바람이라고 하는 자연적 이치가 멈추었을 때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세상 만물을 작동시키고 운영하는 힘들이 멈추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진과 불꽃이 지나간 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들이 쫓아 나선 길, 자신들의 삶을 내어 맡긴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가 왜 생명의 소식인지 그의 정체를 말하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신앙은 율법의 계율들을 이행해내는 체계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객관화하고 인간의 삶을 판단하는 실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시 사회에서 신앙은 선과 후가 맞아떨어지고 원인과 결과가 통하는 계산 시스템이었습니다. 사회적 기준이나 신앙적 조건에 부합한 자가 크레딧을 얻는 거고 그렇지 못한 자는 틀려먹은 자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만이 아닌 자신과 세상을 판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다른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합리성 너머에서 들려오는 의외의 소식이라는 말이죠. 로마서, 오늘 로마서 본문의 말입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라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네가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어려운 말이죠? 자,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이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할 일은 네가 온 힘을 다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네가 데리고 내려와야 돼. 또 그리스도가 여기 안 계신다고 하면 우리의 이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떤 이성을 다해서라도 음부에 내려가서 거기 계신 그리스도를 네가 데리고 올라와야 돼. 어떻습니까? 이치에 맞는 얘기죠.
내가 예수를 얻으려면 하늘에라도 지옥에라도 내가 가야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누가 극복해? 내가 극복해야죠. 내가 좁혀서 내가 보상받고 내가 크레딧을 쌓으란 말입니다. 맞는 계산이고 통하는 이치입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소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풀어야 하는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과제 수행한 이후에 얻는 보상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는 소식은 이겁니다. 아니다. 너에게로 가고 있는 것은 나다. 내가 너에게로 올라가고 내가 내려간다. 내가 너에게 가까이 와 있고 이미 네 곁에 내가 와 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정연하고 계산적이며 합리적인 신앙의 논리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기이하게도 지금 여기 내 몸, 내 몸에서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마음, 내 입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죠. 네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때요? 맞는 말이죠? 이치에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누구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어도 그런 얘기는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말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계산을 낼 수 있는 공식과 같은 말입니다. 세상의 법이고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당연하고 명증한 소리들을 넘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게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런 모든 소리들이 잠잠해진 이후에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예수는 그것 너머들에서 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에 예수님은 모순이고 불합리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감싸고 우리에게 참된 시작을 여는 예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긴장하고 경직되고 불안한 저와 여러분에게 조용히 그러나 어느새 생명의 숨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료하게 설명하거나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말하려고 하면 우리의 말이 더듬어집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렇게 기이하게 와 계시는 그분을 느끼고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을 사람은 하나님을 탁월하고 모범적으로 불러대는 남다른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의 소식을 갈망하고 그 기이한 소식에 환호하며 그 예수의 소식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면 누구든지 차별되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의 근원이시고 참된 권위이시며 권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십니다. 인간 지성의 현란한 바람을 멈추고 세상과 교회의 그럴싸한 떠들썩한 얘기들이 다 지나간 뒤에 순전한 침묵 속에 우리에게 말씀해 오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특별히 신대원 과정을 이제 마쳐가는 신대원 3학년 학우들이 그 기이한 주님의 소리를 듣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진학도 중요하고 진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삶의 고민과 문제 해결도 중요합니다. 그럴수록 그 속에서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더 긴박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을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권세와 존귀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있어지이다.